상한 이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수요 상영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질병이 그 창궐한 시대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생명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빨리 이 질환이 싹 사라져서 바이러스가 이제 수습돼서 예수님이 참 나의 기쁨이자 소망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여러분. 아유,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우리 빨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다 같이 국민들이 힘써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찬양에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주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찬양인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예. 유기농 수도사님은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잘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돌아다니시더라고. 네. 예.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면 바이러스 유포자로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습니다. 네. 해피 바이러스만 유포하세요. 해피 바이러스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주해 주시고 또 오늘 질문의 여왕 백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백미님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뭐 요즘엔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계세요. 네. 다들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또 계약이 두 주 더 이제 늦춰지면서 또 입학이 늦춰지면서 많은 그 이 어머니들 얼마나 네. 이 참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예.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다. 저희 그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예. 아,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다 함께 겪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그 저기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사랑교회도 네. 지난 주부터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는 네. 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배당에서는 다 모여서는 못 드리고 우리가 네. 이제 그는 3월 1일 말고 그 전주 2월 23일인가? 네. 예. 그때도 조금 사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또 총회장님이 우리 전체 네. 목회 소신도 보내고 해서 총회장님, 육순종 총회장님. 네, 육순종 총회장님. 이만희 총회장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님이 목회 소신을 보내주셔서 네. 예, 또 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던 차에 회의를 했어요. 그날도 점심은 안 먹었는데 딱 예배만 드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목회 운영위원회라고 우리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좀 교회 주변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네. 모든 모임은 잠시 중단하기로 하자. 그렇게 회의를 하고 헤어졌는데 월요일날 나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바로 당회 열어서 그러면 네. 잠시 쉰다 하고 주일날은 저하고 전수사님 두 분만. 아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 세 명만 나와서 네. 영상 찍어서 그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했죠. 예, 예. 참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주일에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많이 좀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카톡 전교인 카톡방에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다 보시고 나서 예배가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댓글을 이렇게 다는데 네. 이렇게 집에서 화면으로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그리워지네요. 아, 근데 이게 참 공동체라는 거. 네, 이렇게 네. 얼굴 맞대고 본다는 게 그렇게 소중했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 그럴까? 네. 뭔가 약간 아쉽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네. 벙커원 교회도 2월 23일부터 두 주째. 그렇게 하셨구나. 예. 너무 교인들이 뵙고 싶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고 인사만 가볍게 나눴던 분들도 그립고. 음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이제 그저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이제 여교회 단톡방을 이제 보니까 네. 다들 이제 교인들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과 교인들의 그런 만남이 소중한지 예. 잘 몰랐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사실은 좀 유익한 점이 저는 한두 개 있어요. 저에겐. 제가 유기농 수도사님만큼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모든 모임이 취소되니까 예. 모처럼 만에 한가 아이고. 조금 한가해졌어요. 조금. 예.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집에 일찍 들어오고 마침 아내가 조금 감기 비슷하게 걸리고 콧물 감기가 한 2, 3일 걸렸는데 네. 누워 있어서 제가 밥도 다 하고 예. 아주 뭐 애를 다 챙겼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내가 예. 보처럼 만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예. 아이들은 혹시 안 좋아하시나요?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최근에 장기도 두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예. 점수 따셨군요. 예. 예. 점수 좀 땄어요. 제 수도권 모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뭐 정말 저녁이 아니라
밤도 새벽도 없는 삶이에요. 새벽 예배. 뭐 또 아침에 출근하면은 밤 11시에 그 저녁에 또 교우들 모여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러니까 아침 5시에 나가서 11시쯤 돌아오시니까 가정이 없었던 건데 요즘 네. 그 모든 모임이 다 없어지니까 아 정말 사랑받는 아빠. 아,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삶이라는 게 또 상당히 이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삶을 살지만은 목회자도 감정 노동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일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가정을 소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담임 목사님한테 좀 여쭈어서 아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래도 양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작게 놀아줄 때라도 아, 질적으로 잘 놀아줘라고 질로 승부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네, 향기교회 네. 목사님께서 네, 네. 조원정 목사님이신데 네, 조원정 목사님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네. 조원정 목사님께서 질로 승부해야 되고 아, 그때 잘해주라고 그랬던 예. 기억이 나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휴식이 네.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네. 바라보다 보니까 최근에 모 진보 정당에서 모든 직장들이 다 휴무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귀가 좀 솔깃해지더라고요. 아. 모든 일터가 쉰다. 아, 그 부작용도 있고 뭐 걱정할 거리도 많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달라 보일까. 뭐 모든 회식이고 뭐 다 그 없어져가지고 요즘 뭐 일찍들 퇴근하지만 사실 진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쉬면은 아마 바이러스가 확 줄어들 거예요. 예. 그렇죠. 그 국민이 전부 노력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또 제가 한번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네. 스님들은 동안거 하안거라 그래서 아 그렇죠. 예 겨울이나 또 여름에 이제 그게 저 인도 지방에서는 너무 덥고 또 이제 추울 때는 뭐 우기고 이러니까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기회를 삼아서 자기의 그런 어떤 수련을 하는 기회를 삼았거든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또 피정이라는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피정. 때때로 그런 일상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서 고요하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생겼다고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또 다른 어떤 기회로 삼아서 좀 자신도 돌아보고 가정도 돌보고 그러면 또 뭐 제법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과 1대1로 네.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네. 또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으면은 바이러스도 좀 덜 퍼질 거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참 이 코로나 19 지금 이 확진자 또 증상자들 고생 많으신데 그분들의 아픔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이런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뭐. 집단 휴무라든지 이런 일들 또 특히 예배 모여서 하는 예배가 이렇게 또 쉬고 있는 이런 형국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 기회에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 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백민님 네. 오늘도 질문 AS 시간을 네.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어떤 세례 요한의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 중에 안드레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따라갔고 뭐 하룻밤 같이 지내다가 자기 형 시몬한테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정말 참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아 그럼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목사들 세계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바쁘니까 네. 성경을 못 읽다가 예.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을 읽는다. 예. 그런 예. 이제 역설적인 예. 농담이 있는데 예. 이렇게 우리 백민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질문이 우리 이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에게도 도움이 돼요. 사실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하룻밤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바뀌었나?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또 안드레가 뭘 봤길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거를 또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나? 그때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이런 다양한 생각을 이제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일단 그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안드레아가 상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일단 정치적 네, 메시아 사회적인 어떤 네. 정치적 구조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죠. 물론 배제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질문 역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꼭 정답을 찾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그건 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이제 그 제물로서의 양이 아닐까? 아, 제물로. 네. 그거는 제사 지낼 때 희생사 지낼 때 제물로서의 양. 예. 결국 우리를 위해서 희생될 것이다. 아.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아. 어, 그래요.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이거 좀 두 개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려고 저도 성경을 이제 보니까 그 요한복음서를 아 이게 읽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네. 요한복음서 1장 아마 그 백미님 질문은 35절부터가 나올 텐데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더 앞에부터 나와요. 그래서 29절. 29절부터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29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또 다른 하나의 맥락의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주제랑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에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여기 일단은 이게 이제 3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그다음에 35절부터는 다음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34절 전에는 34절까지만 읽으면은 요한에게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음 날 보니까 제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데 제자가 있기 전에도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아, 요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주 무척 중요한 관점이죠.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 역사적으로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뭐 말드려도 이게 요한복음의 그 고백이든 요한복음의 저자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고백이든 어쨌든 간에 요 말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청 많은 같은 말을 붙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다음에 또 빛. 그 다음에 포도나무다 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많이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아까 육미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뭐가 떠올라요 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요게 떠오른 거예요. 네. 제사로.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참 잘 말한 거죠. 그런데 제자한테 말할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제가 딱 생각했던 거는 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갔을까 아니면 어린 양이란 말을 듣고 갔을까? 하나님. 예, 저는 왜냐면 자기 선생을 버리고 다른 선생에게 지금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선생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왜냐하면 제자 지낼 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죄를 지은 자기가 그 하나님 제자 지내러 갈 때 자기가 준비하잖아요. 목사님 여기서 참 궁금한 게 그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이잖아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무척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할 건데 일단 그 가기 위해서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특별하잖아요. 다 자기가 준비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장면이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유대교 랍비. 랍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제가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 사건이냐 했더니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 학교 차린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대답 질문도 랍비님 이렇게 말해요. 랍비. 그러니까 네. 선생으로 알아요. 선생으로. 네. 요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요게. 선생으로 알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랍비라는 말을 또 못 알아듣는 이 청중이 있네.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가로쳐주고 설명을 해줘. 네. 여기 이게 우리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만약에 여기 영어 못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네. 티처 이렇게 네. 해놓고 야 티처는 선생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의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알고 갔죠. 네. 그런데 거기서 묵고 계시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인식이 바뀐 거죠. 맨 처음에 안드레는 예수를 세례 요한과 같은 선생으로 그러니까 랍비 교사로 알고 갔는데 하루 지내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됐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저기 백민님 질문한 것처럼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는가? 이게 요한 공동체가 원하던 거예요. 아, 전곡을 찌르신 거네. 전곡 찌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와봐라. 예. 커맨시. 그러면 예수가 일종의 랍비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려줄 것이다. 대단하죠. 일단 이건 하나 대단해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이 뭐냐? 이제 이 어린 양을 놓고 학자들이 진짜 의견이 분분해요. 일단 이걸 이제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말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생각한 어린 양은 뭘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동안 우리가 심판을 말했다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심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판하는 어린 양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오. 어린 양이요? 유기노 수도하님도 알아야 돼. 왜요? 어? 왜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노래 있죠. 예. 맨 마지막 어떻게 돼요? 비전. 맨 마지막에 비전 뭐지? 비전. 맨 마지막에. 구원하심이. 자, 해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지금 어린 양 어디 앉아 있죠?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예. 어디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7장이 있거든. 한번 예. 우리 볼까요, 예. 그러면? 예. 요한계시록 아, 이게 고영원 선생이 주장한 게 아니라 아, 요한계시록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인데 그 어디 부분에 있을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자, 7장 예. 예. 아, 여기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 10절 읽어 보세요, 그러면. 예.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심판할 때 심판하시는 자로서의 어린 양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는 이걸 말하는 거다. 이거는 진짜 정말 괜찮죠. 이것도 어린 양이라고 하면 흠이 없고 순결하고 뭐 그런 순수한 맞아요. 어떤 그런 거로 제물 용도에. 이거는 또
요거를 이제 그럼 이거 이 유기동 수도사님도 되게 중요한 주장이에요. 그것도 신학자의 주장이거든. 그리고 그 신학자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신학자가 주장할 때는 요 얘기를 가져오면서 흠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도살당하죠. 네. 그게 이사야서 53장. 자, 이것도 찾아봅시다. 네. 이사야서 53장.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이라서. 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 마치 어린 양처럼 순결하고 그런데 그냥 끌려가서 이렇게 당했는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 고백이 아마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죠. 그거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썼느냐. 실제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거는 양이 아니라 염소거든요. 그 광야로 내보낼 때 레위기에 보면은 내 죄를 여기다 다 염소에다 씌워서 그 염소는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는 염소의 양도 아니고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는데 근데 여기에 양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데서 온 걸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은 것으로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메시아랑 통해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구원받았잖아요. 네, 어린 양을 그날 아침에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발랐더니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덮쳤을 때 그 피바른 데는 뛰어넘었죠. 그 뛰어넘는다 해서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무렵도 유월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유월절 당일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전날, 즉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돌아가신 것으로 요한복음만 말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그 피로 우리에게 발라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번 딱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제 그 말 듣고 야,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네 이러면서 그런 모든 걸 담고 갔더니 선생님인 줄 알고 왔는데 만나고 났더니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선생님인 줄 알다가 메시아가 되는 장면들 이런 거는 요한복음에 또 수턱에 나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선생님인 줄 알다가 메시아로 느끼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맨 처음에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가는 장면들을 계속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설명이 됐나요? 네네. 네. 아유. 아니 근데 벙커교회 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수요사경에 제가 뭐 저기 뭐야 댓글 안 보는데 안 보려고 그래서 참 우리 애들이 봐. 그 우리 애들이 봐가지고 나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요. 네. 근데 물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 그래서 보니까 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동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정말 뭐가 진리인지 모르다가 이번에 수요상에 듣고 이렇게 말씀이 이런 줄 알았다.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한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 요한교회 교인들이 그동안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다가 또는 뭐 다른 방식의 하나님 섬기는 것만 알고 있다가 직접 예수님의 어떤 삶과 가르침과 그로 인해 생긴 공동체 체험을 하고 나서는 드디어 삶의 의미를 만났구나, 메시아를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이걸 여기에 담은 거예요 지금 안드레아에게. 아유 참 이게 저희 그 수요사경회의 자랑은 우리 한분더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게 문자적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맥락과 흐름과 그리고 여러 그렇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 자료를 근거로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 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문자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만희 씨가 그 저기 과천 서울대공원 있는 청계산 가서 뭐 기도를 했는데 청계의 개가 이 신의 뭐 개천할 때 개 그 청계산의 개가 신인데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는가? 자기가 그래서 네 그래서 모세하고 이만희를 등치시키더니 그 고리를 신의 신의 산 청계의 신의 개
아니 근데 그 시내는 시나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한글과도 한자와도 무관한 시나이 반도인 네. 그리고 산이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해석하고 그리고 전에 거기 동영상을 봤는데 신천지 강사가 이 에스겔서의 28장이 네. 나오는 건데 그룹 네, 그룹인데 그룹을 그 그룹 네. 영어의 영어 그룹을 알아요? 이게 천사라는 네. 뜻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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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룹으로 네. 그룹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개망신을 나가는 그런 동영상도 봤는데 아 이렇게 그래서 네, 그들은 개역 한글판 성경이 아니면 이 전파를 할 수가 없어 전도를 할 수가 없어 표준 세번역을 들이밀어야겠고 네. 공동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세번역으로 하면은 설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예. 아주 가장 빠른 퇴치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신천지는 뭐 완전 사이비에다가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거는 사회적 법적 용어인데 네. 그건 왜 사이비라고 말하냐면 네. 반사회적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예. 기존의 종교단체에 침투해서 네. 산 옮기라는 명령 그런 명목하에 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예. 교회를 파괴해요. 예. 그거는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예.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단이거든요. 네네. 근데 종교적으로 이단인 측면에서 저는 조금 그 기존 교회의 잘못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무척 반성을 많이 하고 이렇게 수요 사역에도 열심히 하는 건데 네. 바로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서 네. 그 문자 그대로 다른 어떠한 요건 요걸 뜻하는 거다 가면서 어떤 갖다 붙여. 네. 이 갖다 붙이는 방식이 알레고리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이런 성서 비평학 한 200년 동안 되던 성서 비평학을 모르던 시기에는 아우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도 알레고리를 썼어요. 아. 그리고 이미 성경 안에도 알레고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가가 왜 무슨 뭐 비유풀이 같은 거 할 때도 마가 자체가 알레고리를 써요. 그럼 그런 걸 근거돼서 신천지가 자기네가 비유풀이를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알레고리 방식을 써요. 알레고리 방식. 그래서 그거를 다 꿰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척 잘못 알다가는 큰일 나거든. 사실 큰일 나. 정말 이게 사람이 믿음이 헷가닥해요. 왜냐하면 그 알레고리를 쓰면서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의 심리적인 약한 고리를 건드리거든요. 불확실성. 맞아요. 불확실성. 불확실성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영생에 대한 탐욕, 욕망. 예. 이걸 건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은 넘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약하니까. 예,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알레고리 방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도 기존의 교단도 그랬거든. 아,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좀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차분히 알려줘서야 되는데, 뭐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윗의 돌멩이가 그 뭐야 골리앗을 깨부셨는데 네. 하, 돌멩이는 무슨 돌멩이냐 이러면서 예. 돌멩이는 뭐 세겹 던졌는데 뭐 믿음의 돌멩이요 무슨 뭐 이런, 이런 식의 설교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 좋은데 예. 근데 모든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만 해석하다 보면은 바로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교인들이 익숙한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갔더니 딱 들어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아예 성경을 완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안 빠져요. 근데 성경을 또 이렇게 우리처럼 적당히, 배워서 적당히.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또 안 빠져. 그런데 적당히 아는데 뭘 모르게 했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 빠졌더라고. 네. 거기에. 예. 아,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이번 사태 저기 모든 지자체가 이거 명단 다 받았으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그거 입수해가지고 예. 전부 연락해서 예. 수요사경회를 보시고 새롭게 거듭나시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예, 정말로.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아, 많이 예. 그렇다는 거죠. 뭐. 근데 목사님 조금만 더 그럼 네. 우리가 좀 심각한 이야기로 가자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 양 거론되고 있는 어린 양 또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그 아들 다 예수를 예언하는 것이다. 아. 라는 식의 이런 문자적 해석들 이런 것들도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예수를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를 이성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거는 예수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구분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확하게 옳은 말씀이고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의미는 신약 성경이 나왔다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인데 왜냐하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읽고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갔는데 민족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체험이 연결되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치 구약 성경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저건 내 얘기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노래가사, 노래가사. 노래도 마찬가지지. 네. 맨날 우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작가가 나를 어떻게 알고 문덕이를 위해서 이거 써야지 썼나? 예. 그렇게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존중하지만 그걸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시간적으로 전에 예수를 다 예언하고 그 예언한 것이 구약에 다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비합리적이고 그건 과도해요. 이성과 학문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 학문의 영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창조과학 아닙니까? 아, 창조과학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 복수셨다 했잖아요. 그거 옛날에 다 삼위일체라고 해석했거든. 근데 그럴 리가 없지. 그때 삼위일체 논의 자체가 없는데 그러나 그거를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걸 삼위일체라고 우기면 안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성서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자신도 망신스럽지만은 이 사이비로 빠지기 딱 좋다. 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단 사이비로 네. 빠지기 좋습니다. 딱 좋다. 예. 본론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여자 제자들의 섬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이제 섬김을 잘했고 열두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를 마가복음은 그림이 마가복음은 너무 리얼해서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긴다는 그 의미가 그때와 지금과 같나 다른가 또 이제 그게 궁금했고요. 그럼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뭔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 참 그게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참 어렵고 힘든 질문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편협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벙커원 교육이 전까지 섬김의 대상은 사실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보았던 여기 와서 전도사도 좀 섬기면 안 되나? 왜 사람이 너한테 잣대가 다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섬기는 건가? 섬긴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 섬김의 가치는 뭔가? 이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디아코니아, 봉사죠, 봉사. 이제 봉사는 이게 섬김이라는 말의 원어가 디아코니아거든요. 디아코니아. 아마 저기 동사로는 디아코네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디아코니아는 봉사라고 다시 번역하고 교회에서는 봉사는 세상을 향한 봉사와 교회 내적 봉사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집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세상을 봅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배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섬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러면 뭐냐. 만약에 내가 이 물을 지금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물을 내가 직접 갖다가 이렇게 떠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가 싫어요. 그러면 누굴 시켜야겠지. 예. 아니야 물 좀 떠와. 예. 그럼 이거 지배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혼자 물을 떠먹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일을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 누구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다 못해요.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거는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는 것도 누군가 이 옷을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위를 우리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그죠? 그러니까 누군 이 세상의 전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그렇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내 할 일을 안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섬기려 하지 않고 그러는 순간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일을 안 하는 순간 내가 섬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타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유기적 관계 속에서는 내가 섬긴다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질문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나는 그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프리라이더 뭐죠? 그냥 타는 거. 그냥 얹어 타는 거. 자기 일 안 하고 남들의 노동에 그냥 타는 거죠. 편승하는. 아, 네.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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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말로 무임승차라고 하죠. 네.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 예배를 네. 그 독일말로 고테스팅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고테스팅스트. 그거 뭐냐면 고테스는 하나님의, 딩스트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격, 소유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인데, 네.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오.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이라서 예배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해줬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의 아주 그 가장 근본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순간 아까 뭐라고요? 마찬가지. 남의 섬김을 통해서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제일 잘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다 섬기잖아요. 정말로. 네? 다 서로 섬긴다고요. 네. 네, 거기 민주주의가 아닌데도 네. 잘 섬겨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이제 우주 전체인데 그런 거가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까 백민이 말한 대로 야 이거 목사님만 섬겼다. 목사님 섬겨도 좋겠죠. 그럼 목사님은 또 교인들 섬기면 되잖아요. 네. 말씀을 섬기고 모든 섬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서 한 명만 섬김을 받고 섬김이 쏠리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지. 예. 한쪽 얘기하면 가중이 이제 한 사람을. 한쪽 얘기하면 쏠리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마치 지배하는 자가 되면은 그거는 섬김이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를 섬기는 거. 모두가 모두를 섬기는 거. 그게 유일하게 공동체가 살 길입니다. 예, 지도자가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네.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 네. 하는 네. 이유군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 가끔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일하고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와서 교회 청소하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저 오기 전에 전사님 계셨는데 그 전사님 그때마다 마음이 미안했다는 거야. 아, 나도 청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그 마음의 짐을 덜어줬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 그분은 정찬영 목사님이에요. 아. 제가 사진에도 나왔던 분인데 예, 지금 예. 목사님이 되셨어요. 군목이셔서. 저희 신학교 같이 다녔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정찬영 전사님이, 아, 이제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몸을 섬기고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전사님. 찬양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찬양 너무 잘하시고 대단해. 예. 한번 여기 불러다 노예시켜야 되는데. 솔리스트로서도 아주 한신대에서 이름이 있었고. 네. 늦게 생명사람 교회는 좋은 분들만 이렇게 부교육자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참 그런 마음 너무 좋다. 나도 맨날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내가 청소를 하고 하면 그럼 나는 언제 설교 준비하냐.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청소하는 일은 안 좋은 일이고 예를 들어서 뭐 설교하는 일은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건데 마르다가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소중한 일이에요. 마르다가 거기에만 신경 썼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너도 좋은 몫을 택했다. 네. 근데 그게 좋은 일이었죠. 마리아가 갑자기 말씀 듣다 말고, 말씀 듣다 말고, 아,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언니 이렇게 고생하는데, 가서 빨리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평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마르다, 이렇게 말했을까, 마리아한테. 마르다는 좋은 몫을 택했다. 너는 지금 많은 생각으로 분주하구나.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반대로.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예. 각각의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 모두가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이해하시겠죠 이제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그 섬김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잘못 배운 거네요 제가. 아 그렇죠 이제 이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는 그동안 교회 성장 신학 이게 좀 상당히 오랜 시간 매몰됐던 건 사실이에요. 번영 신학과 교회 성장 신학에 그래서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가 커지는 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열매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착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뭐 어느 정도 크기가 필요하죠. 너무 없으면 뭐 일을 못하니까 예. 어느 정도 크기 필요하지만 막 만 명, 2만 명 그건 안 돼요. 이게 네. 교회 안에서 그리고 크리스찬들끼리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모두 예. 이거 하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그 오늘 얘기 좀 더 하고 가야 돼. 이렇게 예, 나가는 예. 우리 계속 딴 얘기하고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 부분 읽읍시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네네네. 네, 네, 네. 오늘 저 질문도 했으니까 그 질문과 관련된 것도 먼저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네. 네. 1절에서 3절. 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야, 여기 정확하게 지금 섬겼다는 말도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예, 사람 이름도 나오죠. 예. 재산으로도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 열두 제자가 동행했는데 이들도 똑같이 동행했다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이 제자의 맥락에 목록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어디서는 죄인처럼 표현이 되고요. 예. 어디서는 또 여기 이게 일곱 귀신 들린 어디서는 꼭 그렇지 않은 그 마르다 동생 마리아처럼 느껴지고 그 저기 나중에 교부들은 또 창녀라고 그러니까. 몸 파는 여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예. 그려요 이 여인을. 근데 이 여인도 저기 뭐야 제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라 나와요. 고위공직자. 그렇죠. 예, 헤롯의 청지기니까 이건 헤롯 당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도 지금 예. 다양한 종류의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를 예.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오. 그래서 우리가 열둘만 있다는 거 안 된다. 예. 지난번에. 그리고 이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섬겼다는 말 또 나오잖아요. 섬겼다는 거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섬겼을까? 밥하고 빨래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에는. 여기 재산으로 섬겼다라고 나오니까 재산으로 고쳐있잖아요. 헌금으로 그 돈도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 헤롯의 아마 그 구사의 아내는 돈이 지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헤롯의 청직이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 섬겼고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그거는 가르치기로 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성경에는 또 네. 누가복음 10장 우리 하나 더 찾아봐야 돼요. 예. 10장 1절 2절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흔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거울과 모든 것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네 그렇죠.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추수꾼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추수꾼에서 따온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 예, 여기 지금 다른 이런 사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12명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말한 대로 제자들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를 이제 모아요. 근데 12를 모은 거를 오늘 봐야 돼요. 오늘 이걸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예, 예. 자 마태복음으로 봅시다. 그냥 우리 마가복음도 예. 있지만 마태복음으로 이번에는 예. 10장 1절 4절 마태복음 10장 1절 4절 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사람 유다다. 예, 지금 이렇게 12명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네. 이 12명 잘 보셔야 되는데 이 12명하고 이제 누가복음서도 12명이 나와요. 네. 그걸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네. 저기 유기농 수도사님, 백민님 먼저 찬 사람에게 제가 문화상품권 한 장 나중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16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열두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론 유다다. 오, 유다가 둘이나 됐나? 자,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시몬이 빠지고 유다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 시몬은 있어요. 아, 시몬 있습니까? 열심당원이라고 한 시몬과 네. 15절에 있죠? 예, 예. 아, 그러네. 예. 그러네. 다데오. 아, 이게 유경선을 졌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죠? 다데오가 있어요. 다데오. 다데오. 그런데 누가복음엔 다데오가 없고 야고보 아들 유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용민님 읽으시다가 유다가 두 명이었나? 이러셨잖아요. 네.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벌써 열둘이라고 그럴 때도 열둘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름이. 네. 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서는 또 재밌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마가에도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누가복음서 그때 우리가 한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했죠. 네. 네. 하여튼 중요한 일 하실 때 꼭 기도하셔. 누가 복음에서는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양념으로. 혹시 닉네임 아니었을까요? 뭐야?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다데오가. 아, 다데오가. 예, 그래 그렇게 해석한 학설들도 있어요. 어, 그래요? 예, 둘이 아마 같은 사람일 거다. 야. 그러나 다르게 불렀을 거다. 왜냐면 우리도 예. 이름이 이렇게 이제 뭐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 뭐 예.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름이 다르다. 그리고 사도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12명은 제 느낌에는 이거는 각각의 공동체가 설립했을 때 섰을 때 누구를 진짜 열두를 대표하는 사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아~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는 네.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만 나오죠. 네. 그리고 이 12명 중에 예를 들어서 빌립 같은 경우는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여기서 맞아요. 명단에만 나오고 활약을 전혀 안 해요. 아~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고 네. 사도행전은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12명의 명단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어떠한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권위. 그 권위를 보여주는 거를 제가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네. 방금 읽은 지금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왔죠. 네. 마가복음. 마가복음 이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3장 13절 19절. 아, 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이라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다. 예, 그렇죠. 여기도 12명 나오는데 네. 여기는 이게 보세요. 안드레를 네. 안드레를 베드로랑 분리시킵니다. 예. 아, 이상하지 않아요? 형동생. 형동생인데. 네. 이거는 마가가 젊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니까 이제 마태와 누가는 고친단 말이에요. 네. 아, 이 동생 둘
그 전에 부를 때도 둘 부르고 둘 불렀는데 네. 이렇게 하지? 이거는 마가가 예. 70년에 쓰일 때 정확하게 예. 이 유대교 교회들의 그 예수님 사후의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서는 네. 이 그 마가가 베드로의 구술을 정리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사가들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네. 그러나 성서신학자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동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모른다에 모른다. 모른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마가복음서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 들어갔던 거는 예. 바로 베드로의 아까 말한 베드로와 옆에서 그렇게 아주 다니면서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 때문에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래서 생각이 베드로가 동생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은 그 이게 나이 많아서 네가 그 맨 먼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야 내가 거기서 짱이었어 실질적으로도 짱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마가한테 알려준 게 아닌가 예 근데 어쨌든 저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예. 이 네 저기 뭐야 이제 세복음서의 열두 제자 명단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가르치다가 배반했으니까 다시 모여서 이렇게 저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더 읽어볼 거예요 근데 그 네 번 다 나오는 네 번에 모두 다 어쨌든 베드로가 1번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네. 제가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열렬을 할 때 베드로는 항상 첫 번째고요. 그 가룟 유다는 항상 끝에요. 아, 여기 요즘에 배미님이 뭐라 할까 하여튼간 성서 공부하면서 이제는 막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사실. 아 그러구나. 네. 몰랐네. 제가 보석을 못 알아보고.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거. 네. 언제나 가로미다는 뒤죠. 그 얘기도 하려고 했던데 맨 앞에 언제나 베드로입니다. 이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게 중요한 순서였던 건가요? 중요한 순서죠. 이게 다 중요한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뭔가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수위고요.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는 왜 안드레를 빼나 해가지고 같이 베드로랑 붙여 넣어줬는데 마가는 이거를 정확하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세 기둥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인데 야고보를 앞에 놓을 것인가 요한 앞에 놓을 것인가는 이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야고보를 앞에 놔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요한이 더 세거든. 그러니까 요한 앞에 놔. 보세요 이제.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예, 여기도 야고보의 아들이 나오죠. 아까 다데오 대신. 네. 일단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했으니까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마띠아는 말 뽑잖아요. 새로. 네.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하여튼 이게 지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뭔가 연관이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근데 오히려 저는 안드레가 왜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잘 등장 안 하고 이렇게 하는가 저의 상상력은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뭔가 모종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완전히 추측. 이거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12명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마태만이 마태를 세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오, 맞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리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레위. 예, 레위는 또 열두 제자 명단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마태가 부른 장면에 마가는 레위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데 세리라는 장면을 집어넣고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열혈당원 시몬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리하고 열혈당원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 둘이 사이가 좋았겠는가 나빴겠는가. 이게 지금 벙커원 교회에 예를 들어서 정의당 당원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야. 그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니까 지금 바뀌어서 미통당 당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 그러면 둘이 만나면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진중권하고 공지영. 아 이번에 뭐 많이 먹어 네. 나왔대요. 뭐 공지영 씨가 뭐 썼더니 뭐 진중권이 뭐 뭐 또 댓글 뭐 달았다고 아, 예, 제가 예. 말을 못하겠는데 수원에 예. 어느 교회는 그때 미통당 분과 그러니까 뭐 지금 탈퇴하셨다고 하는데 그분과 뭐
진보 쪽에 있는 계신 분이 같이 계시다고 하던데 네, 다니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물이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한 명은 진짜. 정말 세금을 걷어서 네. 로마에게 예? 바치고 또 한 명의 제자는 저 로마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저 그냥 다 싸구려 죽여버리자 네.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도 예수님은 품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품어낼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네. 일단 그 제자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 또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은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여기 빌립이라든가 이런 근데 안드레도 사실은 이게 말이 다 말이 이게 안드레아스 또 필립스 이게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헬라 문명. 헬라 문명의 영향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양어부를 하던 분 아닌가? 아, 이게 원양어부. 왜 안드레였는지 나도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는 예. 필립은 확실히 그런 거예요. 필립은 완전히 그리스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정체성만 가진 사람들만 예수 따른 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이방 문화도 있는 거고. 아, 열두 제자네. 열두 제자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두 제자만 있다고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데 예. 거기에 70인도 있고 예. 여성도 있었다라는 거 예.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 예. 아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소수자도 있었을까요? 저는 성소수자가 아니고 저는 네. 이제 이성애자라서 네. 잘 못 느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윗과 유나단 네. 그 사이도 예. 아 정말 우정이 좋다. 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열심히 사랑하시는 제자가 네. 예수님 곁에 늘 기대서 네. 있었다. 네. 이런 얘기는 읽을 때는 네. 저는 그냥 뭐 정말 사랑하신 제자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네. 이거를 성소수자, 예.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 동성애적 성적 지향 가진 분들은 아 이건 느낌이 분명히 이건 애인 사이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법하지 않아요? 제가 좀 예전에 좀 이상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누구는 동성애자였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고대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터부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것을 헬라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때 동성애적 어떤 성적 행위랑 네. 오늘날 성적 소수자들이 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행위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살피지 않고 무조건 그냥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방식을 하는 거는 그건 기독교답지 않습니다. 학문 성교자 이렇게 딱 네네 아주 그러니까 단정을 해버리고 혐오 말은 위로 하는 거지 그건 옳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제 다시 마태복음 한번 그 앞으로 다시 보죠. 마태복음 네. 10장 네.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제자들한테 뭘 했냐면 1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네.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네. 그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지금 치료야. 치유. 근데 목사님. 치유? 네. 그 치유. 네. 근데 여기저기 다 많이 나타난 내용 중에 치유보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네, 축귀. 네, 네. 마귀 추출. 예. 네. 축귀 마귀 추출 맞죠, 맞지? 네. 근데 그 시대에는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거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하고요. 네. 예, 네. 네, 진짜 많아요. 예, 네,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읽지 네. 않았는데 7절.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자, 선포하는 거 했죠? 선포하는 네.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겠는데 28절 마지막에 신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게 했잖아요. 가르치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예, 지키게 하라.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포했고요. 하늘나라가 있다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귀신 추출하고 치유했어요. 예.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네. 야, 이게 지금, 그죠? 이게 첫 제자,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딱 한결 세 마디로 요약합니다. 마태복음서 예수님 무슨 일 하셨는지 가르치며 선포하며 고쳤다. 네. 근데 이 가르치며 선포하며 고친 거를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권능을 지난주에. 주고. 권능을 주고. 예. 그러니까는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숭배하면 안 된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건 예. 우상숭배예요. 예.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 따라하는 거. 또 다른 예수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예. 그대로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을 좀 가르치고 선포하고 활약을 하는 거. 예. 이게 중요하다. 네. 그런 교인들이 많아야 된다. 앞으로. 네.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우리 예수님 찬양만 할게요. 네. 그 난 안 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할게요. 아, 난 기도만 할게요. 네. 나는 죄 지을게요. 예수님 나 용서해 줄 거니까. 네. 그런 거 다 예수님 하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세요. 네. 난 안 해.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만 할게요. 네. 예배만 볼게요. 맞아. 공부만 할게요가 안 돼. 찬양만 할게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안 되고. 예. 네.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 자신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제자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제자를 부르자마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제자를 불렀다는 거 지난주에 같이 엮어서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도 그저 우리 죄를 사해 주시어가지고 그렇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같은 활동에 네. 즉 하나님 나라 운동에 초대하셨다라고 네. 이해를 해야 된다. 예. 네,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하거나 하면 안 되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도 그 숭배만 하고 많은 그걸로 네. 그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만희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왜 숭배를 해요? 예수님도 아닌데 맞아요. 예. 그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예. 그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 자기만이 또 어떠한 예. 개인만이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구원의 독점, 진리의 독점. 예.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교는 개방적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누리고 함께 갖는 것이지 네. 한 명만이 독점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 저거 이단이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예. 유치장에 있는 반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씨도.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고발한 사건으로 반스 목사가 네, 구속이 됐는데 네. 우리 악플이 그렇게 많이 달려요 요즘에 평화나무. 예. 그래서. 김용민을 이사장이니까 뭐 그런 건데 김용민은 가론유다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럼 바스가 예수인가?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네,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 그분이야말로 빨리 이제 그런 거짓 그리스도의 그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자 우리 목사님 기도로 오늘 수요 사강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럴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과 밤낮을 가려가면서 가리지 않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공무원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온 국민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신천지도 이번 기회에 깨달아서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 모두 회개하고 또 방역당국에도 철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탐욕과 또 우리의 무지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그런 하나님의 창조세계 질서를 또 우리가 훼손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이런 모든 사태를 맡겨드리고 또 우리도 함께 주님과 나서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데 애쓰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